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니스 그룹 스노만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 몰래 걸려있는 K돌 태그들이라는 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노만은 일본의 유명한 남자 아이돌 사무소인 자니스 사무소의 9인조 보이그룹입니다. 2012년 결성돼 2020년 1월 데뷔한 이들은 소속 가수들을 일본 내에서만 주로 활동시켰던 자니스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그룹으로 지목해 팬들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스노만은 주로 공식 SNS 계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선배 그룹들과는 달리 K-POP 가수들처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뮤직비디오는 물론 안무 영상, 비하인드 영상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연히 해외 팬들을 겨냥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10월 17일 스노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그들의 두 번째 싱글 앨범의 수록곡인 키미노 카레시니 나리타이의 레코딩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다수의 K-POP 가수들의 이름이 태그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논란은 한 일본의 자니스 팬이 제기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영상에 포함된 태그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숨겨진 태그를 찾아주는 어플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인데요. 이 팬은 트위터를 통해 스노만에 관계없는 태그 붙이기 진짜 웃기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 의심해서 미안. 이게 정상인 건지 다른 아이돌의 태그를 확인했고 ABEX의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아서 V6도 확인했다라고 적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스노만의 영상만이 태그에 스노만과 관계없는 K-POP 아티스트의 이름을 첨부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그에는 BTS, 방탄소년단, 슈퍼엠, 엑소, 샤이니, NCT, 트와이스 등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명이 들어있었고 심지어는 타키, 섹시존, 식스톤즈, 키스마이프2, 헤이세이점프, 카툰, 아라시, JO1, 니쥬 등 일본 아이돌 그룹명도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소속사의 선배인 아라시의 마츠모토 준이 2일 미국 연예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니스를 설립한 자니 키타자와는 6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렸다. 그가 수십 년 전 토대를 마련한 건축이 이제 마침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K-POP의 뿌리가 일본 아이돌 산업에 있다고 해석해 논란이 된 직후라 스노만의 이러한 처사가 더욱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추하다 자니스 K-POP 의식 안 한다면서요. 음습하고 추하고 웃김. 아 K-POP에 K-돌한테 젓가락 얹지 말라고요.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서 본다 쳐도 이떡이 되나? 태돌 파는 눈으로 저돌 본다 해도 이떡할이 없을 것 같은데. 방탄은 영어랑 한자 야무지게 넣어놨네. 개웃겨. 와 해도 해도 너무 추하다. 얼마 전 K-POP은 자니스의 유산이라고 개소리 할 때 그냥 인가 보다 했는데 이건 너무 음습해서 좀 무섭다. 그저 애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